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제주 4.3을 겪었던 또 희생당했던 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또 그 30년 전 거슬러 가서 안중근 의사께서 풍전등화에 빠진 그 나라에 그 기운을 세우고 또 우리 나라의 그 외세의 지배, 제국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셨던 그때의 그 고뇌와 또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는 또 4.3 정신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무도한 검찰 권력에 맞서서 새로운 정신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때가 저는 서로 관통이 돼 있다,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 것 같고요. 또 저도 오랜 그 침묵을 깨고 요즘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용납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.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